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신나게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의 필독서. 대유행병의 시대. 정말로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좋은 책이 많았는데 뭐 혼돈의 시대도 좋았고 나이들매 가나요도 좋았고 그 영향의 비밀도 좋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책은 없었는데 그 혼돈의 시대 나이들매 가나요 뭐 영향의 비밀 개인적으로 뭐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뭐 올해의 책 우리가 굳이 투표를 하면은 이제 뭐 막강한 후보들인데 저는 이 책은 책 자체도 좋은데 시대상이라는 게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시대상이라는 게 그래서 시대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책이 원탑 아닌가 올해의 책 진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네. 역대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찍고 있고 화요일 날 찍어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올리는 건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잘 이렇게 되다가 뭐 수십 명대로 잘 버티다가 잘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100명대로 확 올라가 버렸죠. 이제 단위가 이제 스케일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 1위를 최다 찍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대유행병의 시대인데 이게 100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100년 최근 100년 동안 우리 인류 뭐 어디 뭐 미국 이런 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디 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대유행병이 있었나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고 어떤 세균이 퍼졌나를 정말 이 마크 호닉스바움 박사님이 쓰신 건데 정말 잘 썼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 약간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퓨처 볼 때 그게 픽션이 아닌데 약간 픽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사실을 쓰면서도 이거는 진짜 이건 다큐로 가면 좋겠다. 이분이 너무 나레이티브가 뛰어나갖고 진짜 그러니까 전염병 그 병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전염병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의 디폴트 능력이 예 내러티브 글쓰기 능력입니다. 아, 너무 좋아서 예. 그다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유행병의 창궐 창발은 전형적인 복잡기 얘기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되게 뭐라 그럴까 몰입해서 보고 되게 집중해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단순히 돈 버는 무슨 복잡게 터진 유튜브 터지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터지면 우리 생명과 직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인류적 문제죠. 예, 인류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진지하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너무 잘 써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교양인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면서 아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행병이 되게 심각하게 있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남일은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맞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남일은 모른다. 맞아. 에볼라.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솔직히 우리가 관심도 있어본 적도 없어요. 뭐 솔직히 뭐 좀 무서운 병인가 보다. 아니, 나는 정도? 솔직히 몰랐어. 난 에볼라 바이러스 솔직히 몰랐어. 이제 요즘에 책 읽고서 알았지. 근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1976년인가 예, 맞아요. 처음 나와서 예. 계속 사람들 막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한 다음에 많이 죽였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치사율도 막 어쩔 땐 20% 어쩔 땐 50% 왜냐면 그 상황마다 다른데. 그 지역마다 어떤 때 90%도 예, 있었어요. 90%대까지도 예. 갈 때도 있었고. 치사율이. 그다음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잡혔나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죽이다가 이게 뭐 2016년인가 2014년 16년인가 그때 갑자기 기승을 부려갖고 정말 많이 죽이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은 뭐 구토 설사 뭐 다 하는데 이건 일단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서 얘는 이거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패스트 아니냐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눈에서 피가 나와요. 눈에서 피가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일이었는데 근데 세계 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 여기가 결국엔 군대 보내서 거의 이건 전시 상황으로 인지해야 된다. 그렇죠. 왜? 이게 미국이랑 자기네 나라를 퍼질까봐 겨우 막아서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고약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와 뭐 별의별 전염병이 다 있었고 바이러스가 다 있었구나. 정말 그걸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너무 배운 게 많아갖고 이 책만큼 제가 압축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 책은 그냥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뭐 이제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되게 리마커블 하거든요. 스페인 독감은 뭐 그 당시 잘 아는 것도 없었고 뭐 시설, 의료 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스페인 독감은 이거는 뭐 줄여서 말하기 너무 어려서 직접 다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바로 어디로 퀀텀 정과를 갈 거냐면 에이즈.
에이즈도 여러분 그거예요.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에이즈도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어디서 온 건지도 이게 아프리카 침팬지에서 이렇게 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딱 보면은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거니까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인식까지 퍼지고 그냥 동성애자만 맨 처음에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냥 개입병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여기 책에서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고 아니라는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아프리카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확산될 때는 그 의료 이렇게 처방을 받다가 바늘을 그때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공유를 하면서 그럼 10배 잘 퍼지거든요 에이즈가 그걸로 퍼진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병에 걸려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에이즈는 뭐 에이즈의 뭔지 이런 건 에이즈는 이제 많이 들어본 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이즈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뭘 배웠냐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326쪽으로 가면은 에이즈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럼에도 에이즈는 1980년 천연두 근절 이후 과학계와 공중보건 당국이 기쁨에 젖어 간과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천연두 근절하고 우리 인간이 이 정도야. 이제 플렉스하고 자신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어때요? 병원체는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야다. 일단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나 정복한다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행동 변화 통해 또는 환경, 동물, 곤충의 생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미세 기생체에 강력한 진화적 압력을 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원해서 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행동 방식이 이런 미세 기생체한테 압력을 강해서 바이러스도 이런 세균도 지네들이 우리 때문에 변한다는 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게. 때론 이 선택압에 따라 병독성이 유독한 기생체가 생존하고 또 어떨 때는 새로운 숙주 터전으로 삼아 생태학적 범위를 확장할 기회를 찾는 기생체가 생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읽어드리면 에이즈도 인간이 바이러스 이동 규칙을 바꿔놓지 않았다면은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출현을 해서 미국까지 퍼진 건데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낸 게 에이즈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을 처음 만든 바이러스 학자 스티븐 모스는 원숭이에 감염되던 HIV 전구체 바이러스가 새로운 종간 이동 기회를 잡고 사람들의 사이에서 증식될 수 있도록 만든 환경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도로와 철도의 발전. 연결 링크죠. 그렇죠. 난 이거 보면서 약간 유러피언도 생각났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뭔가 연결되면 문화도 퍼지고 바이러스도 퍼지고 다 퍼지는 거예요. 진짜. 국제선 여객기 운행도 이 규칙을 바꾼 요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는 이제 에이즈를 시작으로 여기 진짜 이제 소름 돋는 얘기 나오는데 뒤에는 에이즈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잘 살려고 연결을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잡계의 모델링은 노드와 링크로 되는 건데 링크가 많아지고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창발이 더 센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이 대유행병이라는 거는 시기상과 강도의 문제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책의 막을...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지금이 우리가 오 벌써 8분 26초네. 8분 26초가 핵심이라고 쓸 건데 아 여기 이제 사스. 사스 얘기 나오는데 여기 사스에서 제가 고 작가님보다 제가 이게 조금 먼저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형한테 형 이거 사스 이거 미친 소름 돋는 얘기 나온다고. 제가 백령로 갔을 때. 예, 그러니까 아, 형 소름 돋는 얘기 나온다고. 전화 통화. 막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여기 예언서라고 이거 진짜. 우리 전화 통화하면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스. 이제 사스도 여러분 사스도 코로나예요. 여러분 메르스도 코로나고 사스도 코로나입니다. 근데 사스는 좀 더 깊게 다룰 건데 왜냐면은 여기서 많이 배워요 우리가. 아, 엄청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총장이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역학 전문가의 로이 앤더슨도 그와 같은 신중한 평가를 내놓았다. WHO의 사스 처리 방식은 유해의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전 세계가 매우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진압했지만 운이 좋았다는 거 왜? 아니 나 다 실고도 소름 돋아. 소름 대박이지. 진짜 앤더슨은 사스의 전염력이 낮았다는 점 여러 개가 운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가격리와 대대적인 검역 같은 상당히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북미 지역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려고 했다면 큰 저항과 맞닥뜨렸을 것이며 서유럽도 그보다는 덜하지만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전했다. 그리고 사스의 동물 숙주가 늘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또 다른 감염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 사이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할 진짜 위협은 항원의 관점에서 이제껏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스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중의 하나는 현실 안주다. 앤더슨은 이렇게 결론 지었다. 한 번 성공했으니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이게 재현이 됐어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통제를 빨리 해서 피해가 덜 했는데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대통령이 뭐 마스크는 뭐 개인의 자유다. 대통령이 뭐 그거 트위팅 하고 있는데 그게 통제가 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아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내 권리다라고 얘기한 뭐 계속 그러니까 와 근데 그러니까 속칭이 다른 것과 틀린 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 이게 사스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병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병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코로나로 인식을 못 하고 조류독감이라고 생각했어요. H5N1일 거예요. H5N1 조류독감이라고 생각해서 대처 방법이 틀렸었어요. 그렇지. 대처 방법이 틀렸는데 여러분 이 그래서 대처 방법이 틀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뭐냐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요. 운이 좋아서 네. 빨리빨리 하는 거고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지. 이 사스는 여러분 이게 전파가 어떻게 됐냐면 이 얘기가 너무 무서워요. 사스 여러분 슈퍼 전파자가 다 퍼뜨린 거거든요. 이분이 그걸 다 추적합니다. 아,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역사자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 이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신변을 보여야 되니까 CTC로 알려진 사람이 그 기록에 그 병 기록에 그 다음에 이 역학 기록에 CTC라고 알려진 분이 슈퍼 전파자예요. 이 사람이 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이제 26세 공항 직원이었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8층 병원 입원실을 배정받았고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약이 어느 정도 듣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 열도 떨어지고 이제 몸에 맡아나 반점도 없어지니까 어때요? 낫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스 슈퍼 전파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 알고 그러니까 그 처음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것도 병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이 잘못 슈퍼전파가 되게 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근데 이제 탄 안 줄 알았는데 이게 가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가 기도가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진 의료인은 그냥 네뷸라이저를 쓰기로 했대요. 약물을 이렇게 미세한 입자로 형태로 바꿔서 폐까지 전달하는 도구인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이 큰 실수였던 거예요. 왜? 약물을 폐로 전달하는 효과가 뛰어난 만큼 기도에 머물러 있던 바이러스와 세균도 환자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더 넓게 확산돼갖고 CTC의 경우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네뷸라이저를 통해 미세한 입자가 되어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병원으로 방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 병동 전체로 퍼져버리고 CTC는 연이은 7일간 하루에 4번씩 28번을 병을 계속 퍼뜨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랐, 그게 그 당시 최선 치료고였고, 여러분도 환자였고, 이 사람이 쌌은 거 몰랐으면, 만약에 거기서 치료 거부하면 여러분 난리 쳤을 거예요. 왜 치료 거부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래가 보통 많이 걸려서 꼈을 때 해야 되는 게, 네뷸라이저니까 병원에서 그걸 했는데 어때요? 다 퍼뜨렸어, 이 사람이. 그 옛날 때가 아니에요. 네. 되게 자신만만 했을 때. 네, 이미 우리가 막 많이 알 때예요. 뭐 그런 이렇게 자신감이 감염병에 대해서 WHO도 자신감이 좀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스도 코로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스도 코로나고 메르스도 코로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다. 막 실험 중이에요 실험 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백신이 나온다 하는데 저는 이게 나와서 너무 좋겠지만 막 그런 것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대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는 링크를 끊어서 마스크 똑바로 쓰고 손 똑바로 씻고 집단 행동하지 않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야지. 우리 아버지도 계속 그런 얘기 하시거든. 백신 나오면 좋아질 거라고. 나는 그거를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일하게 행동하면 진짜 골로 갈 것 같아 우리 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이제 선례들을 배우고 보고 배우는 건데 아 코로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별명이 신데렐라 바이러스예요. 왜 신데렐라 바이러스냐. 바이러스 중에 급이 안 돼갖고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냥
걸려봤자 사람 치사율도 낮고 감기 정도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 저는 잘 읽어봤더니 그거 연구에서는 뭐 받을 수가 없다며. 그냥 펀드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사스 때도 조금 받고 메르스 때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치사율이 안 높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때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펄스가 연구비가 펀딩이 조성이 됐다가 또 관심이 시들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은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개정 증보를 10편에 코로나 편에 실렸는데 이 책이 여러분 2019년 4월에 나온 책이에요. 원래는 그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증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스에서 그 병리학자분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운이 좋았고 똑같이 된다고 못 막는다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뭐 교양을 공부한다는 거는 바이러스 공부하고 이런 게 교양이지 이상한 교양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갖고 정말 스템 위주로 아니 스템 위주가 아니라 스템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교양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 제가 뭐 고 작가님 주창해오고 있죠. 네. 근데 와 난 이것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너무 배울 게 많고 아 뭐 저는 앵무병 이야기는 무슨 뭐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코로나 편인데 같은 해 초에 세계은행과 WHO가 대유행병 발생 시 전 세계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연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대. 2019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WHO가 172개국에서 발생한 1,480건의 발병 사례를 추적했고 현재의 발생률을 토대로 할 때 점점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남일이고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심 누가 가졌겠어요?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세계 경제 5%에 휩쓸 만한 영향력을 가진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대유행병을 일으킨 호흡기 병원체가 나타날 위험성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조사위원은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대유행병에서 나타나면 크게 당황했다가 다시 경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도록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런 거 이 책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고 국민들도 협조해야 되고 정치인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느끼지만 특히 전염병 관련돼서는 웬만하면 디폴트가 최악의 신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게 경제랑 비슷해. 복잡기니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괜찮다. 우리 많이 배웠다. 또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쯤 했으니까 발전했으니까 더 알았으니까 이번에 막았으니까 택도 없어. 더 큰 게 온 거예요. 아, 이거 나 여러분 소름 돋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제 못 본 얘기 해드릴게요. 아, 나 이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2019년 10월 19일 뉴욕에 그러니까 코로나랑 완전 상관없는 시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시기야. 두세 달 뺏기, 그쵸? 그러니까. 2019년 10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한 선행 훈련에서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하여 마련한 이 훈련의 목표는 아 소름 돋아 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상의 바이러스로 대유행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모형 분석이었다. 캡스의 대유행병은 박쥐에 감염된 신종 코로나가 이제 근데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이러스가 브라질의 한 돼지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에게 옮으면서 시작되는 것을 가정했다. 여러분 이 박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갖고 있는데 얘네가 직접 옮기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르스는 낙타한테 갔다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스는 사양 고양이한테 갔다 온 거예요. 아, 나 이거 너무 소름 돋아. 돼지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브라질 농민에게 옮고 이때부터 연쇄적인 인체 감염이 촉발돼 상파울루와 남미 지역의 다른 데도 저소득층 거주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다고 설정했다. 이 모형에서 문제의 바이러스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감염된 후에야 대유행이 끝날 거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인데 최경호 어디 80%가 감염이 돼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18개월이 소요되고 전 세계 인구 중 6,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시뮬레이션도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뭐 어디 듣보잡들이 한 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 존스홉킨스, 빌 멜린트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뭐 전 세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우리는 뭐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블랙스완의 속칭 그 회색스완이 될 수 있을 수 있었었는데 이건 여기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는 이런 시뮬레이션 좀 했다는 그 전에 이것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글로벌로 공조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자세한 걸 아는데 그거 뭐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어떤 젊은 의사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는 그 메르스 때도 있고 사스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코비드19는 그게 조금 바뀐 거지 큰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스 때랑 비슷한 게 나와갖고 그거를 자기가 썼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각서 쓰고 나오고 근데 그 의사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우한 시장은 알았는데 그거를 독단적으로 이거를 뭔가를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오피셜하게 인정한 게 이게 생긴 지 발생한 지 막 2, 3주 있다고 오피셜하게 그렇죠. 인정해요. 네. 이게 얼마나 초기 대응을 빨리 했으면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공조를 받는 거죠.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뽑아내서 별거 아니었다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 사단에 지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배워야 되냐. 코로나나 뭐 신종플루나 뭐 돼지독감이나 뭐 많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나 이런 게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올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직 여러분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안 끝났어요. 네. 결론을 못 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막 우리가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뭐 100년 지났는데 알았겠지. 아니 몰라요. 모르나 형 그거 메르스랑 여러분 사스도 백신이 없다니까요. 네. 아, 지금 막 한창 메르스 갖고 지금 실험 중이래요. 그거 갖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막 나온다지만 이게 전문가들은 그게 2021년에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되게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이 붙고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측도 깨질 거예요. 근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다음에 여러분 그럼 뭐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터졌을 때예요. 이 경험치가 있으면은 빨리 마스크 쓰고 다음에 터졌을 그렇죠. 때 빨리 네. 사회적 격리 실시하고 그렇죠. 빨리 셧다운하고 학교들 그다음에 거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이번 기회에 지금 예를 들면 저랑 고 작가님이 둘 다 이제 어린이가 있으니까 집에 학부형이니까 제 유치원 다니고 고 작가님이 이제 초딩과 유치원 둘 다 네. 있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초딩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배우면서 아 이번 기회에 원격을 그냥 때움식이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년에도 훈련해둘 수 있어서 그러면은 코로나 끝나면 그거 뭐 쓸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플립러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플립러닝이 뭐냐면은 영상으로 이런 거 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질의응답만 하면 이게 되게 수준 높은 교육 방식이에요. 그 플립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아무튼 충격이 들어왔을 때 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강화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건데 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반복을 하고 저는 솔직히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유행병이 뭐가 있을지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사스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는데도 생각도 잘 안 나고 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요. 다 이렇게 막아 뭐 그냥 크게 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메르스도 들어왔었고 다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 뉴스도 엄청 나왔었던데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 얘기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걸 보고 배우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복잡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은 걸 제가 뭐 통찰을 많이 얻어갖고, 진짜 이 대유행병의 시대는 여러분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라 할까, 이 시대의 필독서? 진짜 이 시대의 교양서인 것 같아요. 정말 수준이 높고, 뭐 배울 것도 많고, 퀄리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읽으시면 정말로 많은 걸 배우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부작가님 더 알찬 책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